Subscribe me. 비타민이 뭐야? 푸롱아, 푸롱아, 밥 먹자. 네. 와, 맛있겠다. 에이, 뽀롱이는 현미밥 싫은데. 뽀롱아, 저 잘 먹겠습니다. 뭐야, 뽀롱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잖아. 얘가 우릴 우습게 보네. 어? 누나, 뭐라고 했어? 응?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그래? 나야, 나. 넌 시금치 악마? 뭐? 나는 K! 비타민 K야! 비타민? 그건 발약인데? 넌 비타민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. 당근 악마? 도대체 정체가 뭐냐? 말했다시피 난 비타민 K! 난 비타민 A! 우리는 비타민! 아, 그러니까 비타민이 뭐냐고. 우리는 뽀롱이 뇌가 쑥쑥 자라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야.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적지만 우리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. 병에 걸린다고? 응, 바로 나.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안 넘칠 거야. 뭐? 뽀롱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치면 계속 피가 난단 말이야? 그뿐이 아니야. 비타민 A. 내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려 밤에 잘 안 보일 텐데. 뭐? 그뿐만이 아니야. 얘들아, 나와봐. 안녕, 나는 비타민 B. 내가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몸이 축 처지게 돼. 내가 부족하면 윗몸에서 피도 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을 거야. 난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. 어린이들은 특히 뇌가 중요하다고. 난 탱탱한 피부를 책임지는 비타민 E. 날 먹으면 젊고 예뻐진다고. 야! 뭐 하는 거야? 너희가 내 몸에 그렇게 필요한 줄 몰랐어. 지금이라도 모두 먹어두려고. 어머머? 그럼 엄마가 차려주신 음식들을 먹으면 되잖아. 음식? 그래, 이 음식들에 우리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어. 한 가지 음식에 두세 가지씩 들어있기도 하고 말이야.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우리 비타민들을 모두 골고루 먹을 수 있다, 이 말씀. 오호, 골고루 먹으라는 엄마 말씀에 그런 기쁜 뜻이? 이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지? 그럼 우린 이만. 안녕. 안녕. 호롱아, 밥 먹다 말고 뭐해? 응? 비타민들이 다 어디로 갔지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히히, 아무것도 아니야. 반찬들이 다 없어졌네? 누나. 호롱이 내가 싫어하는 거라며. 뭐? 비타민을 다 먹다니. 초롱이 누나 혼자 튼튼해지려고? 어머? 어머머? 보롱아, 여기 더 있으니까 어서 먹어. 야호! 내 비타민들! 엄마, 고맙습니다. 이제 뽀롱이는 음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을 거다. 초롱이 누나보다 더 쑥쑥 자랄 거다. 히히. 뭐?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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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